체격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어. 어, 다 이렇게 자신보다 키 크고 체격 큰 사람을 다 그냥 뒤집기로 다 넘겨버리니까. 제가 소장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네. 어. 이 정도 차이는 아니야. 근데다가 아니 차이가 날 걸? 아 얘는 저 160이에요. 정국대. 이봉골 장사는 저만 하시고 교수님은 호동형만 하시니까 얘는 훨씬 작아요. 나도 160인데. 아니 근데 아니 보면 호동형 맨날 막 자기 종아리 막 엄청 자랑한다면 우리는 엄청 괴롭혀. 왜? 아니 진짜 종아리 부심이 대단한데. 어, 종부심. 종아리 하면 사실 만기거든. 그러니까 사유리 만... 모를 텐데. 하트가 있잖아. 어, 하트가. 하트? 어, 하트가 있어. 몸에 하트가 종아리? 있어. 어. 보여줘. 종아리 하트가 있어. 한번 대봐봐. 아니, 난 하지 마. 아, 한번 대봐. 맨날 종아리 군다 우리한테 막. 보여줘. 군다 부르더니 빨리. 오랜만에 한번 보여줘. 아, 그래. 그걸 비교하면 더 좋아. 내가 뭐, 내 것도 볼만해. 어, 양말은 뭐예요? 아, 근데 호동이도 어? 굵어. 양말 귀엽다. 나도 저 보면. 뒤집어, 뒤집어. 아, 뒤집어. 아, 뒤집어. 와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딱딱해. 실은 선수들 여러 건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아니 살아 있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이거 생 닭 같아 생 닭. 진짜. 지금부터 가면 이제 여기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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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탕. 알탕. 야 다리가 대박이다. 세상이야. 아닙니다. 교수님 교수님 뭐. 근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비교해봐야 돼. 봐라. 우와. 하나, 뒤꿈치 우와! 형 대박. 완전 작품. 맞아. 형 대박. 가지마! 아, 작다. 작아. 많이 작다. 두 분 이렇게 서로 종아리 대결하는 거니까 뭐 오늘 또 뭐 씨름 대결에다 또 이겨. 아, 대박.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종아리 힘으로 그 스쿼트 안 하는 거. 알지. 어, 이거. 스쿼트를 교수님 전성기 때는 한 260kg를 이렇게 들이치고 이렇게 앉았다 쓰다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게 돼? 호돈이 들었다 냈다 늘었다 냈다 할 수 있어? 더 큰 걸 들었다 호돈이 140kg니까 120kg를 더 드는 거지. 해봐. 나보다 더 물색이 없지 않아? 만기 형이랑 유리 누나랑 엄청 잘 어울린다. 여기도 새로운 통과 제품이지. 아, 유리야, 교수가 처음 뵀나? 아니, 10년 전인가? 봤는데 내가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 방송에서 예능인인가? 맞아. 그것만 생각하지. 옛날에 뭐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 유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본 스모 선수 중에 요코즈나를 있지. 한 10년 동안 혼자서 다 맨날 우승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인 거야, 지금. 진짜? 교수님이시고. 처음으로 존경해. 처음으로 존경한대. 아니, 근데 만기 형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 이제 나는 슬슬 물러나고 이어줘야겠다 했는데 호동이 형이 그거를 이제 받았잖아. 근데 호동이 형이 씨름을 오래 안 했잖아, 호동이 형. 아니, 대를 이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방송하게 됐잖아. 한 2, 3년 했나? 그때는 어땠어? 내가 먼저 방송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떠놓쳤네. 내가 경기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나는 서운했지. 왜냐면 내가 이 친구를 대를 이어서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근데 처음에 나갔을 때도 선배들이 봤을 때는 좀 거리도 있고 그 좀 좋은 어떤 역할을 맡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은 좀 마음이 덜 서운해서 근데 나가자마자 아니 니는 귀여울지 모르고 우리는 미치겠다는 거잖아. 이러면서 머리도 희한하게 했던 거야. 완전 지휘를 하려고 머리 퍼진 핀 거 있잖아. 땜빡땜빡 이게 생긴 막 한데 저게 저리는 살아야 되나. 진짜 걱정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던 호동이 형이 네, 근데도 주관적으로 뵐 때마다 교수님이 항상 그래도 고생 많다 하고 떡을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항상 기운을 주셨어. 그렇게 했을 때 아 진짜 이렇게 대성하고 진짜 국민 MC가 됐잖아. 근데 정말 저는 선배지만 지금으로는 진짜 너무 대견스러워. 눈물 난다. 훈훈한 분위기는 빨리 넘기자. 아 그러면 내가 원하던 분위기가 아니야. 잠깐만 지금 만기 형이 훈훈한 얘기를 했으니까
누나하고 사유리 막 안 좋은 얘기 해도 누나? 돼? 스타킹 나간 적 있어? 스타킹 나간 적 나 스타킹 1년 반 동안 했어. 누나야 여기 나오면 강호동 극혐 타임 있거든. 강호동한테 상처받았던 건데 이런 거 얘기하면 돼 사유리랑. 아 근데 스타킹. 나는 스타킹의 피해자가 아니야. 앞에 유해야? 아니 난 가해자도 아니야. 그때 나는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자였어. 방관자. 방관자. 호동이가 잘해줬어? 아, 아니. 없어서 그때 내가 담당하는 건 옆에서 졸고 있는 남창이 깨우는 거였어. 스타킹 이제 체력이 너무 길어져서 졸고 있으면 자꾸 창이 오빠께 오빠 오빠 일어나요 일어나요 두 시간에 한 번씩 깨워주는 역할. 끝나고 회식도 많이 가고 있잖아. 맞아. 회식했어. 그때는 회식했을 때. 아니, 나는... 방송을 챙겨줘야 지금 먹을 것만 사지 뭐해. 회식했을 때 나는 호동이 보고 너무너무 와 최고다 했어. 왜 감동받았어? 국수집에서 회식을 했는데 그 국수집 가면 간판 메뉴판 이렇게 이렇게 걸려있잖아. 정말 저 끝에 거부터 앞에 거까지 다 시켰어. 그걸 자기가 먹으려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시켜서 다 먹는 걸 내 눈앞에서 다 보여줬어. 내가 와 저렇게 사는 인생 살고 싶다. 그래 그거 뭐야 뭐 고깃집인지 뷔페인지 그런데 이만기 강호동의 후예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봤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대. 내가 제일 많이 먹어봤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보다. 한참 먹을 때. 2학년 한참 먹을 때인데 그때 우리 옛날에 와 녹그릇 쇠그릇 큰 거 있을 때 그 하면서 공기 밖으로 식생활 개선. 그때 우리나라 쌀이 없었으니까. 식생활 개선. 우리나라에 쌀이 없어가지고 그때 쌀을 되도록이면 좀 줄이자 해서 그때 나왔던 데가 일반배에서 동일배 나올 때. 일반배는 쌀의 수확량이 적고 동일배는 쌀의 수확량이 많았을 때라. 근데 밥이 그때 없어서 힘들었거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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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이 좀 떨어졌지. 품질이 좀 떨어져. 품질이 떨어지는 거야, 통일배. 품질이 좀 떨어지는데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야기인데 공기 밖으로. 지금의 공기 밖으로 처음 나올 때. 그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캠페인으로 바뀐 거지. 갔는데 이걸 갖다 밥이라고 주는데 진짜 두 숟가락 하고 나니까 없더라고 이게. 최고 많이 먹어봤던 고등학교 애들 그냥 9그릇 먹어봤어. 제일 많이 먹어봤어. 아니 나는 뷔페에서 이제 우리 동네 처음으로 고기 뷔페가 생긴 거야. 그 친구들하고 중학교 때 나랑 똑같은 친구들하고 4명이서 가서 우리는 운동도 안 해. 우리는 운동도 안 하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랑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수학학원 끝나고 유나 무슨 같이... 대회 나가려고 그런 건 아니야. 대회 수학학원 끝나고 애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중학생은 한 시간만 먹는 거라고 나가라고 갑자기 갑자기 중학생들도 우리보다 오래 앉아 있는데 중학생은 한 시간만 먹는 거라고 그래갖고 우리 나갔어 한 시간만 먹고 그냥 모르고 먹긴 먹었어 많이 먹긴 했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사유리는 원래 말랐어? 나 요즘 많이 운동해 그리고 아침에는 청국장 꼭 먹어. 아, 전국장 그거? 아니야, 청국장. 한국 음식 나왔다.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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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 뭐라고 들었는데? 키 괜찮아? 키. 지금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세 명이 서로 다 못 알아들어. 사투리 못 알아들어. 일본말 못 알아듣고 얘는 그냥 다 못 알아들어. 나는 못 알아들었나? 방금 전국장 이제 알아들었어. 네, 알아들었지. 전국장은? 나 오히려 아까 그 통일배. 통일배라고 이제 통일배. 배나. 나는 알아들었지. 나는 알아들었지. 난 알아들었지. 배인 줄 알고 배를 먹었나? 별을 우리 또 배라 그러네. 아 통일배. 아니 근데 유리는 상민이 형이랑 사귄다고 이런. 그래 형 일본도 자주 갔었잖아. 부모님도 막 만나고 쉴 때마다 일본 가고 아니 결혼사는 얼마나 했지? 유리다 우리 얼마나 했나? 최고의 사랑 민구함께 막 유리네 저기 뭐 일본 집에도 가고 어머니 아버지랑도 같이 맨날 같이 가고 나보다 우리 아빠가 산민 좋아해 와 산민 같은 남자가 최고래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장모님이 더 좋아 확실히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엄마도 다 좋아해 아버님이 한국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으시구나 산민이 아셔 지금 재정 상태나 이런 거 다 방송 말고 따로 만난 적 없어? 따로 만나지도 않고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져 이야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사유리가 좀 삐진 거 같은데 상민이 형한테 왜냐면 또 상처 줬구나 내가 어디 가도 산민이나 사귄다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LA 갔거든? 저번에 LA 갔는데 코리안타운에서 예쁜 원피스 입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 거기서도 왜 같이 안 왔냐고 계속 이야기만 해 근데 사유리 미안한데 사유리는 일본 사람인데 LA 가면
제 펜타운에 그랬어요. 코리아타운에서 왔다 갔다. 코리아타운에서 네번 물냉면 먹었어. 내가 보니까 재팬타운 가면 아무도 몰라보는데 코리아타운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 제가 LA에 있는 그 한국 기프가에서 보톡스 맞았어. LA까지 가서 맞아. 아니 그런데 가상 부부지만 그래도 결국 감정이 생길 때가 있잖아. 그렇지. 아, 이게 실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 근데 말이 없어. 왜 이런 말이 없어? 하나도 말이 없고. 아니 사유리가 말이 많으니까 그게 잘 맞는 거 아니야. 서로 보완이 되니까. 아니 비행기 같이 탔는데 말이 하나도 없어. 이 형 누구 있다니까 지금 만난 사람이야. 그럼. 아, 사유리가 볼 때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재밌게 오빠 섹시한 여자가 있어. 있어. 외국에 신대도 외국 가 있고 여자 섹시해. 내 친구의 친구가 봤어. 재미기 오빠의 섹시한 여자. 아, 식당에 가면 그냥 여자친구랑 밥 먹을 수 있지. 꼭 가서 그게 뭐 사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정도까지 소문이 안 나지. 그 정도까지 안 나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니 근데 유리가 유리도 말이 없어요. 어 그래요? 다른 얘기를 넘겨요 지금. 아니, 재미기 오빠 얘기. 아니 재미기 오빠 섹시한 누나 얘기해줘. 그게 왜냐면 잠깐만 있어봐. 이게 중요한 거. 너 솔직히 상민이 재미기 오빠 뭐 이를테면 섹시한 여자가 여자친구 있다는 걸 들은 적 있어 없어? 난 없었어. 우리가 아무도 들은 적이 없는데 사유리만 이 정보를 알고 있잖아. 어, 그렇지. 그만큼 안테나 레이더를 상민이한테 지금 계속 대고 있는 거야. 왜? 왜 대고 있을까? 왜? 무슨 말이야? 호감. 신경 쓰이거든. 상민이가 신경 써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아니 근데 했다가는. 똑같아요. 유리가 이렇게 장난으로 나한테 뭐 재미기 오빠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장난이라고? 아니, 그건 장난이에요. 유리가 장난이 되게 심해. 야 방송 장난이야? 아니 진짜 장난이야. 뭐 방탄? 뭐. 이거 재미기 오빠 섹시한 누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지? 어? 아니 근데 진짜 난 이번에는 유리가 남자친구가 있구나를 느꼈어. 오히려. 아, 서로 이게 뭐야? 뭐야? 어, 어디? 내가 일본에 유리 어머님 아버님을 뵈러 두 번을 갔어요. 어? 처음에 갔을 때는 유리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이서방, 이서방, 엄마, 엄마, 이서방. 두 번째 갔을 때는 엄마, 엄마, 상민 씨, 상,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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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그게 손했어. 서운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서방이 나다가 이제 유리가 뭔가 조심해 하고 있구나. 누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워지더라고. 이 중에서 확실한 거 유나는 100% 있었어요. 쟤는 분명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100%, 100%. 아, 진짜 아는 오빠 동생상이래. 그래, 유리! 내가 그랬음. 육감으로 내가 이야기할게. 육감. 둘이 거짓말하고 있어. 맞습니다. 둘 다 거짓말한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 뜻입니까? 명탐정 이만가. 둘 다 거짓말한다. 둘 다 거짓말해. 둘이가 좋아해. 근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딱 그 말이라 봐요. 그 말이야. 그치? 어. 근데 좀 내가 상상... 니랑 내랑 육감은 내가 어떤 누구도 니 내 육감은 못 따라오잖아. 예. 역시 명탐정 코만기. 지금 유리가 다 듣고 보니까 지 보호막을 정확하게 치고 있어. 지 보호막을 완전... 보호하는 게 없는데? 아, 내 눈에 보호막이 보이지 말아야 돼. 무슨 생각? 어, 상민이 형이 진짜 유리가 뭐 한마디 할 때마다 뒤에서 엄청 흐뭇해하면서 웃어. 맞아. 약간 나를 좀 좋아하기는 해. 근데 비행기 같이 탔는데 맥주 한 잔만 마시라고 했는데 두 잔 마셨어. 그래서 신경 쓰였어? 왜냐면 두 잔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거든. 그래서 한 잔만 마셔 했는데 두 잔 마셨어. 왜 두 잔 마셨어? 왜 두 잔 마셨어? 아니, 내가 그 말 말 하자. 왜 사유리 말 안 들었어? 사유리 왜 말 안 들었어? 장민이 형, 이제 그러면 장훈이 형 혼자 남았네? 아니야. 나는 나 프로포즈. 아, 난 민기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계속 결혼하자 결혼하자 이렇게는 받았지만 이게 딱 프로포즈다라고는 아,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받았어. 나 내가 해보고 여보. 싶어. 뭔가 뭐라고 해?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프로포즈하면 또 만기 형 아니야. 그때 또 자취책이 많았잖아. 썬머슨. 선대에서 주간 뭐 주간 주간지 일간지 뭐 결혼한 대로 소식이 막 들어가면 그냥 분위기 다 나왔었거든. 결혼할 때 집 사람한테 집 한 채 딱 사고. 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왜냐면 그때 천안 장사하면은 1,500만 원 호소 산 건 거. 그 당시에? 83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아파트 한 채가 아파트 한 채가 사빅 맨션이라고 처음에 맨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저기 35평인가 그랬거든? 그때 돈으로 서울에 30만 원이었어. 광고를 갔다가 6,000만 원 받고 우와. 이랬었더니 1년에 1억 넘게를 벌었잖아.
부자다. 와. 그 당시에.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어?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냐고? 꼭 물어야 되겠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갈 줄 몰랐어. 뭐 우리가 뭐 나가라고만 떠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만기도 내년에 우리 선거할 것 같아. 야, 우리 체육부장으로 반장 선거하는데. 아니 형님 반장 선거하는데 그때 나와. 출마해요 어떻게. 우리 여기 봐봐. 우리 체육부장 자리 아직 없고. 혹시 시간 되면. 당황했어. 경훈이하고 휘치. 아니 지금 프로포즈 멋있는 얘기하고 프로포즈 얘기하면 네가 갖고. 절대 출마식으로 볼 경훈이가 돈을 그렇게 했잖아. 해가지고 프로포즈는 내가 가르쳐 줄게. 네하고 내가 살집이다면서 키를 딱 주고. 집 키를 프로포즈로. 진짜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가구들은 내가 다 들르고. 침대도 내 전부 다 해요. 전부 다 내가 다 가져. 당신은 몸만 놓고. 몸만 놓고. 당신은 내 마음만 채우면 된다. 그렇지. 와. 많이 해봤는가 봐. 아, 우리 이런 표현 좋아하거든. 아, 나도 너무, 아, 뭐, 멋있습니다. 행위말을 하고 그랬는데. 집을 가득 채웠으니까 당신은 내 마음만 채우면 된다. 아, 정말. 아니, 그게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윤아 표정이 지금 네.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치. 근데 우리는 이미 집을 했어요. 어? 집을 그 망원 시장 쪽에 먹세권 쪽으로 잡았어요. 먹세권. 먹세권이야. 먹세권. 맛집 기사 식당들 많고 망원 시장 수제. 망원도 그 제동 시장이 장난 아닌데.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거기. 입구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시장하는 맛집 엄청 많아. 누나 살 뺀다며 그러면 먹세권에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가야지. 아 근데 치팅데이라고 또 이제 한 번씩 즐기는 날 제대로 즐겨야지. 얼마나 빠졌고. 다이어트. 네? 나는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오늘까지 27kg가 빠졌어. 우와. 언니가 얘기한 말이. 네. 나 진짜 작아졌지. 내가 그러면은 나 내 전성기 제일 클 때 어떻게 모습 봐? 보여줄까? 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얘들한테 갖고 와 볼래? 어? 이게 이거 내 키 그대로야. 거의 30kg 빠진 건데. 얼굴이 많이 작아졌다 이거. 네, 얼굴이 많이 들어가네. 게임 캐릭터 같아. 유나 왜 살 빼는 이유가 그러면은 결혼 준비 때문에. 아 그것도 그렇고 나 좀 건강을 위해서 빼는 건데 내가 드레스를 지금 몸무게보다 한 10kg 정도 더 빠지는 가정하에 사이즈를 맞춰놨어. 아 그럼 드레스를 지금 미리 맞춰놨어 그러면? 맞춰놔가지고 이제 다음 주면 도착을 해. 당일날 만약 결혼 당일날 안 빠지면 그거 못 입는 거 아니야? 이거 입고 결혼하지. 대박 사건이네. 아니 근데 이제 얼마 남았는데. 나온 김에 유나 그것 좀 보여줘. 코빅에서 요즘에 그 재밌는 거 있잖아. 그 엄마. 아. 부모님이 누구니? 원래 아들이 되게 답없고 제일 약하고 힘없고 하는 그런 아들이거든. 아유 안녕하세요. 항상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영철이 엄마 홍윤아입니다. 아우 우리 영철이 정말 잘하지요. 너무 재밌지요. 아, 왜 그래? 재미없다니까 여기서는. 아우 진짜 이 새끼 엄마 재밌다고 하면 그 재밌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 새끼는 재미없다고 지 주댕이로 지가 다 물려보라고 나 떴어. 이 새끼야 너는 개그맨 새끼가 너 제일 잘하는 게 영어면 어쩌라는 거야 새끼야. 아는 형님 녹화하러 가가지고 텔레비에 왜 안 나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너 또 무긴다고 천국 안 떴네. 개인기 싹 다 그냥 얼굴 그냥 쏟아붓고 하죠. 얼마나 맛있어요. 이혜정 선생님. 아 이혜정 선생님 이제 많은 분들을 좋아해 줘. 제가 오늘요 아는 형님에 나왔어요. 아는 형님에 나오니까요. 얼마나 재밌게요. 예. 그리고 내가 요새 또 새로 해보는 게 있는데 정인 언니. 정인. 보내야죠. 이제 보내야죠. 나에게 사랑을 남겨지 마. 사랑을. 김장훈 아저씨. 김장훈 아저씨. 아, 컴버싱 다!
이제 내가 저번에 이혜정 선생님 분장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셔서 내가 또 새로운 분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 해볼까? 어, 그래. 해줘. 뭐. 이거 이혜정 선생님은 10초 만에 하는 건데 이건 5초 만에 할 수 있는 거야. 5초 만에 이게 뭐냐면 톡톡이. 머리 톡톡이. 머리 톡톡이. 맞아. 많이 뿌렸지? 어. 나 안 뿌렸어. 뿌렸으면 뿌렸다고 하면 되지. 그 주댕이질을 하고 자꾸. 아들 진공이야. 이 새끼야, 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 아무도 너한테 말 안 걸잖아. 맞아, 엄마. 엄마가 최고야. 맞아. 나 지금 제일 진통 받고 있어. 이거 와. 이 톡톡인데 어. 이거 되게 쉬워. 그냥 어. 거울 안 봐도 되고 여기 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면 돼. 어머, 그래서 어머, 어머. 어떡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해. 끝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닮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닮았지. 아저씨를 횡단보도에서 만난 적이 있어. 근데 서로 만나서 초면이었다? 근데 어! 아! 오늘 엄마 너무 웃겨. 아, 그래? 엄마가 제일 웃겨. 네가 더 웃겨야지. 너 그런 거면 그냥 네 부터하게 나 앉아있게. 형이 웃겨요 지금 이렇게. 아, 지금 TV 트신 분 윤아 원래 수염 있는 줄 알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상태긴 해. 안 보고 찍어 맞추시나 이거 많이 해본 거야. 그러니까.